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복음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함이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6.25 사변 때 중공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통일이 되지 못하고 허리가 잘려서 남북한 갈라졌는데,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중국하고 정상들이 와서 서로 동맹을 맺자 이렇게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격세지감이랍니까?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좋은 현상이고요. 오늘 맥추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은혜 가운데 잘 지났다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23장 14절로 33절이죠. 34장 그리고 18절로 26절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입니다. 1절로 17절을 보면, 너희들은 매년 새 절기를 지켜라. 새 절기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첫 번째가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유월절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누룩 넣지 아니한 떡을 먹는 절기, 이건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나온 것을,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해라.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라.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칠칠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칠칠절이라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오순절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칠칠이 49, 49일 다음에 50일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해 가시고 약속하신 기다려라. 승천해 가시고 열 지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한 광야에서 50일 동안 머물고 있는데, 맥추, 보리와 밀을 뿌렸는데 50일 만에 수확을 하게 됐어요. 그것을 감사라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만 시켜놓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이 실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구석구석에 가서 탈북자 수많은 사람들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일꾼으로 세우고 왔습니다. 그게 어쩌다 실수해서 한게 아니고 세밀하게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장절은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있다. 너희들이 갈수 있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너희들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래는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 이런 뜻입니다. 오늘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다고 하는, 상반기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군요. 인도해 주셨군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모든 뿌리를 파고들어가, 근원적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요,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모든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세 가지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첫째,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죄.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가장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바로 복음을 하나님 주셨는데요. 하나님 떠난 자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를 세우라. 제사장을 세우라. 왕을 세우라. 이분들이 취임식 할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그런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하러 오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참 선제로 오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선제로 오셨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죄 문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저주면 다 해결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죄 문제, 저주 문제, 이 사단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문제는 이 마귀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걸 가지고 네가 하나님 되니까 먹거라, 먹으라 한 것처럼 마귀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와서 자꾸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나 살도록 해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지 않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 관심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자꾸 하나님 떠나 살도록 흐리게 한단 말이죠. 문제는 거기 있어요. 거기서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제가 5층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요. 그 앞에 베란다에 화분에다가 상추를 심으러 고추를 심어놨어요. 그 흙을 떠와서 이제 걸음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화분 하나에 뭐가 막혔는지 물이 안 빠지는 게 있죠. 물을 매일 주면 물이 쭉쭉 빠져야 되는데 물이 안 빠졌는데 상추를 심으니까 복사 이제 썩어버리는 거죠. 물이 안 빠지니까. 그래서 이 소통이 안 되니까 동맥 경화가 오는 거겠죠.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하고도 소통을 잘 하시고요. 이 소통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제가 4층에다가 그 베란다에 화분에 하단에다가 감나무를 심어놨어요. 상주에 가서 감나무를 사와서 쭉 심어놨는데 삭이 전났어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했더니 막 어떤 감나무는 원래 심었는데 감이 열었어요. 원래 2, 3년 지나야 여는 건데 그래서 제가 떨어지겠지 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물 주고 하는데 유독 한 나무가 삭이 안 나와요. 죽었어요. 거기다가 물을 주니까 더 빨리 썩어버린 거죠. 살아있는 나무에 물 주고 비료 주면 더 자라는데 죽은 나무에 물 주면 더 빨리 썩어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께로 자꾸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떠나 살도록 하나님이 중요한 일에 관심을 안 두도록 그리고 하나님 능력 안 믿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는데 하나님 능력 자꾸 안 믿도록 한단 말이죠. 우리는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면서 마귀 얘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마귀하고 친하다는 증거예요. 자기 편 얘기하면 싫어하거든요. 마귀는 이를 갈아야 돼요. 모든 하나님 축복을 다 모르게 해버린 마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참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대요. 그리스도는 무엇이 모자라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모든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완전 답이 안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하지만 내게는 역사 안 하실 것이다. 고생해야 돼요. 방황해야 돼요. 안 믿는 데는 역사 안 하거든요. 비가 오면 뭐 우산을 들고 가 다녀야지. 우산 안 가지고 나와서 비 맞는데 그건 방법이 없어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요. 3장 8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전부 내가 지금까지 배설물을 붙잡고 있었구나. 그리스도 알고 보니 그 안에 정말 모든 것 다 들어있는데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문제 해결 못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질병 문제 해결 못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1초 만에 우리의 암덩어리도 녹아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황옥자 권사님이 질병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고 암 때문에요. 병원에 몇 번 입원하셔서 위독한 순간 많이 넘겼고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병원을 찾아가니까 수술했는데 개봉을 못해요. 복합수술 이거 못 꾸며시는 거예요. 너무 중환자로 있어가지고요. 숨을 헐떡거 의식도 없고 이랬었는데 그저께 가서 찍어보니까 의사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근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됐는지 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무리 찍어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의사가 절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요, 1절과 3절에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겨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셔서 너 여기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성이다 지옥 가지 않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 언약의 땅으로 가라. 네 혈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게 해서 전 세계를 살리겠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요셉이가 뭐 공부를 했습니까? 어머니 일찍 죽고 말이죠. 아버지 품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앞으로 너를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어마어마한 것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해와 달과 별자라는 것, 곡식단 전환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낙심되어 있었는데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80세가 돼서 제가 양을 몇 마리 치고 있고 어릴 때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얘기를 없으신 것 같았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셔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23절을 보니까요, 사무엘 선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이 와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 머리에 기름 부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왕이 된다. 찾아오신 거 있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멋있게 목동이었는데 최고가는 왕으로서 어마어마한 인물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있었는데요, 이 엘리야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더라고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1절로 21절에 하나님이 낙심되어서 죽여달라고 울부짖고 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아직 엘리야에게 시작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끝났다는 거예요. 나만 남을 거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택심해서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만 남은 걸 나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끝났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이제 아무 소망도 없고 끝났다 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입장에서 엘리사를 또 찾아오셨어요.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엘리사에게 머리에 기름 부으시면서 7천명을 찾는 일이 니가 쓰임받아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사자굴에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너무나 멋있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게 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파사라원 바사 제국에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에스더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인 전체가 살게 하는 멋있는 하나님, 너무나 멋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이 박목사에게도 찾아오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시지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강단 말씀, 강단 메시지를 잘 잡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꼼짝을 못 하세요.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모든 사람 똑같이 역사하신대요. 첫 번째로 본론에 가세요. 성경에 중요한 얘기 많이 있죠. 지난주에도 요약 요약 요약해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가서 제사 삼으라, 전도 성교해라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것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남은 자 다 변질되는데, 다 잘못된 길 가는데 복음 때문에 끝까지 남는 자,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자들에게 내가 편지를 부숴버린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가하니까 흩어진 거예요. 이사야 66장 18절로 21절에 보면 도피된 자, 숨은 자. 저는 이번 주간에 탈북자들에게 가서 말씀 전하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왜? 신분증이 없으니까. 숨어서 뭐 잘 다니지도 못해요. 팔려왔지요. 숨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숨어 있는 자, 도피되어 있는 자, 너를 들어서 복음 전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를 살리는 제사장으로 삼다고 했다. 이사야 66장 18절로 21절에. 그 얘기를 해주니까요. 눈에 막 불을 켜는 거죠. 이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직접 너의 이름 부르면서, 자매 이름 부르면서, 형제님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해라 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사람 찾아오시는데, 지금 박목사 왔지만 하나님 찾아오신 것이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생명 내놓은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완전히 복음에 생명 딱 내놨어요. 생명 내놨는데 뭐 재산 안 내놨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로마를 250년 만에 완전 기독교로 뒤집어 버렸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명 계약 일곱 가지 나왔죠. 로마 16장에 보면 동역자요,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사랑하는 자요, 가족이요, 수고한 자요, 인정을 받은 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부담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데 그 일에 한 번도 내가 쓰임 받지도 못했다.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똑같은 말이에요. 가까운 데서 하면 전도고, 문화가 다른 외국에 나와서 하면 선교인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자신이 여기 있어요. 현장에는 복음 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갔더니만은 하나님이 바로 왕도, 보디발 그 장관도 요셉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셔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예요. 다니엘이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를 끌려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다니엘을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게 있죠. 자, 정탐꾼 두 명 있습니다. 정탐꾼 두 명, 여호수아 2장입니다. 정탐꾼 두 명이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니까 기생 라합이 딱 복음 듣고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만나집니다. 딱 숨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 중에 한 명하고 이 라합이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거 하면 소녀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전쟁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를 막 끌려가는데 이 소녀가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집에 끌려갔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인데요. 열왕기하 5장이 보니까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소녀가 전쟁 포로로 아람 나라에 끌려가서 국방부 장관 집에 들어가서 식모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5장 1절 보니까 아람 나라에 그 왕 앞에,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가 있으니 나만 장군이라. 저는 여러 번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여호와께서 전쟁을 여러 번 이기게 하셔서 그 주인 앞에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인데 그런데 나병이 들었더라. 이 사람이 전쟁 영웅으로 국방부 장관을 딱 되어졌는 것도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여러 번 전쟁에 이기게 해놓고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를 만들어놓고 나병들게 해서 복음 받도록 복음 전할 소녀하고 복음 전할 소녀하고 나만 복음 받아야 될 사람하고 딱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다 이 집에 가서 부엌에서 뭐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고 뭐 주인 아줌마를 돕고 있는데 집안 분위기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별 달고 훈장 주렁주렁 달고 앞에는 경호원들 쫙 깔려있고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나라 2인자예요. 2인자인데 너무 분위기 우울한 거예요. 왜?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노는 입에 몇 마디 했단 말이죠. 부엌에서. 아주머니, 우리 주인 장군님이 저 이스라엘 나라의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님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기도받고 낫게 됩니다. 이 한마디가요. 그 부인을 통해서 남편이 전달되어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그 아람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많은 선물을 싣고 많은 신하들 거느리고 찾아오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물에 가서 모욕하고 나왔어요. 이 낳고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의 완전히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소녀가 해달라 하는데 다 소원 다 들어주지 않았겠어요? 이건 전도자가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만날 때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이 치료합니다. 복음 전하면 하나님 해버립니다. 왜?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이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꺾어가지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눈을 떠서 보게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고급 장교를 주님께서 만나게 해가지고 복음 듣게 합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만나게 하십니다. 이 바울하고 루디아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이 바울하고 또 야손하고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하고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입니다. 자,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된 자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4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작정된 자가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자로 전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비된 숨어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인데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대해서 들었어요. 요즘처럼 비행기에서 식나라 온 게 아니고 얼마나 멉니까? 거리상. 뭐 배를 타고 마차 갈아타고 막 이래서 며칠 걸려서 왔겠죠. 예루살렘에 와서 두루마리 성경, 요즘처럼 성경 이런 게 아닙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샀는데 이사야서를 샀어요. 일일이 손으로 쓰는 그때 당시에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요즘 말로 몇백만 원 가는 겁니다. 비싼 걸 샀어요. 마차를 타고 하면서 막 읽는데 뜻을 몰라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빨리 따라가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빌립이 가까이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 재무부 장관인데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냐. 이사야 선지자 이것을 기록했는데 내가 지금 이사야 53장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이 나며 이런 부분을 읽고 있는데 이게 이사야 자신에 대해서 쓴 거냐 타인에 대해서 쓴 거냐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차에 빌립이 올라타고 그 이사야가 예언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다 딱 정확하게 복음 전하니까 세례받고 가잖아요. 이런 갈급한 사람 만나셨을 때 이게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무슨 얘기로 이렇게 기록해놨냐 그 묻는데 대답 못해주면 참 곤란하죠.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로 22절에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꺾어놨어요. 꺾어놓고 신명되게 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으러 가고, 예수는 이단이라 이거예요. 막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신병되어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주 예수여 막 울부짖고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가서 복음 전해주라.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거 전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 사울아, 네게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가지고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고 안수기단 눈에 비누가 벗어지면서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증인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갈급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말을 좀 말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로마의 고급 장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는 모르고 구약적인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을 알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저 옆바에 바닷가에 피장 시몬의 집에 보내가지고 사람 보내가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 보고는 가라 겁니다. 갔더니 막 천사가 나타나서 큰 절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할, 예수님 얘기할 때 똑 듣는 사람의 성령이 마가 다락방 임만까지 똑같이 임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말씀 전해달라는 거예요. 갈급한 용어이잖아요. 거기서 말씀 전했어요. 말씀 전하고 여관에 왔다가 자고 또 일행들이 있으니까요, 또 루디아 집에 가서 말씀 전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길거리에서 점술로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여러 날 참다가 어느 날 이제는 루디아가 사명자를 세워주고 우리는 떠나야 되겠다 싶을 때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 나오라. 귀신 떠나버려요. 점을 못 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노예로 삼아서 점쳐주고 돈을 벗는 그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끌고 와서 무조건 관원들에게 넘겨가지고 매를 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할 이상을 전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매하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 보이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걸 나타내 보이지 않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밤중쯤 됐어요. 창고에 완전 채워져 있어요. 고요한 새벽이 됐겠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옥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간수장이 자다가 옥문이 다 열리고 보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노라니까. 이 사람 불을 켜와서 벌벌벌 떨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가지고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맛은 자국에 막 약을 발라주면서 밤새도록 말씀 듣고 그 집안 식구들이 전부 세례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예비된 영혼들이, 이게 19절로 40절이잖아요 이런 예비된 영혼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 하는데 교회를 한가 보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만나져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릴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로 꽉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 보니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평신도 집사인데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만나, 너무 실력 뛰어난 목사님 만났는데 이 목사님 만나보니까 구약에 대해서는 막 너무 박사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목사님, 선교사님 막 책망하고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 안 말을 안 듣잖아요. 겸손한 자세로 시사 대접하면서 아마 대접하면 있겠죠.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데 그 간증을 듣고 아볼로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다음부터 가는 데마다 예수를 증거하는데 큰 은혜를 끼친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지난 한 주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선교지에 갔습니다. 어느 시지역에 갔는데 지난번에 만났던 탈북자들이 모였습니다. 55세 되신 남자 아저씨가 계시는데 이분이 북한에 12번 끌려갔다 왔대요. 갈 때마다 막 초죽음이죠. 온몸에는 상처투성이고 어느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 받고 난 뒤에 자기를 복음 받도록 인도해 준 그 자매와 더불어 조선정 목사님, 복음운동하는 목사님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계시면서
또 다른 탈북자 남편이 다처가 있는데 집에 있으면 답답하지 않냐, 주일날 교회 가자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식사할 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 아저씨가 나오면서 다른 탈북자 아주머니를 또 데리고 왔어요.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북한에서 가족이 있었는데 아기가 없었고 팔려와서 아기가 없었고 또 팔려서 아기가 없었고 지금 이제 혼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복음 얘기하니까 얼마나 감격하면 복음 받는지. 이 탈북자가 또 다른 탈북자가 조선족 남자하고 살면서 어떤 가게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 가서 한번 인사했는데 이번에 갔더니만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성경책을 몇 권 줬거든요. 남편은 이제 부인하고 얘기하라. 약간 자리를 피해주고요. 그래서 막 복음을 얘기하니까, 아, 지금 영접하겠다고. 영접하면서, 목사님 또 언제 오실 거냐고. 언제 와서 말씀 전해주실 거냐고. 여기서 한 3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데 차를 3번 갈아타고 가면 농촌에 아기를 놓고 사는 자매가 있는데 며칠 전에 왔다가 너무 외로워한다고. 그래서 한국 안 가겠다 한다고. 그 자매를 불러서 목사님 말씀 전에 전화번호와 이름 적어주.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그 가게 하시는 분의 아저씨를 좀 식사 대접하려 갔더니만은 그 약속이 돼 있었는데 가니까 어제 저녁에 그 3시간 거리 있는 자매가 너무 아파서 이 자매 보고 자기 부인 보고 와서 한 3일간 좀 도와주가라 해서 급히 이제 거기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도 복음 받겠죠, 이제. 또 비행기를 타 다른 지역에 갔습니다. 농촌에 갔습니다. 몇 년 전에 만나서 제가 그 글을 실었던 개구리를 막 냉동해놨다가 요리해준 그 집인데요. 자매 다른 사람 데리고 나왔어요. 이 사람도 만나보니까 15년 전에, 16년 전에 팔려와서 한족하고만 살다 보니까 조선말 한다고 하는데 중국말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한국말이 어눌해져 있어요. 그냥 팔려와서 애기 하나 놓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복음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목사님 또 언제 오세요? 그 자매들에게 제가 DVD 기계를 사줘서 영상물 갖다 주면서 이걸 계속 보면 그리고 성경 10번 읽으면 인생이 변화가 온다. 구덕에 기어다니는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 시절이 오는 것처럼 전혀 딴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런데 아멘, 아멘 하는 거 있죠. 지난번에 그 자매가 소개한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자기 언니가 거기서 거리 한 40분 정도 떨어진 시내에 있는데 형부가 너무 감시가 심해서 못 나온대요.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이걸 전달해줘라. 약간의 성교비와 약간의 여러 가지 자료들과 언니에게 꼭 전해주라. 그 언니가 꼭 저를 이번에 만나겠다고 가서 기다리더라고요. 복음 전하니까. 팔려와서 저쪽에서 남매를 낳았는데 매일 술 먹고 남편 때리니까 못 살고 뛰쳐나왔는데 지금 남편을 만났는데 이 지금 남편이 또 애가 하나 있는데 전에 남편 애기 있는 그 집에 가서 만날까 봐 감시를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받고 난 뒤에 얼마나 기뻐하면서 목사님 또 언제 오실 거냐고. 이런 사람이 여기저기서 계속 만나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존에 어느 지역 아파트 네 군데 얻어놓고 거기서 말씀 운동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한 군데 아파트를 얻어놓고 시스템 다시 세워졌고 또 다른 지역에 7~8명이 모여지고 또 이쪽에도 7~8명이 모여지는 이런 시스템들이 자꾸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자, 도피되어 있는 자 이분들이 복음 받고 자기들은 팔려와서 아무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복음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내게 계획이 있구나. 내가 그냥 팔려와서 여기 숨어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북한 복음하려고 하는 나를 제사장을 삼으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들이 뜨거운 눈물에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일이 중요하다. 우리가 직접 가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을 대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탈북자 한 사람을 신학생 만드는 일에 우리 가정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해야 되고요. 통일되어지면 북한에 교회 하나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자에게 경제문을 열어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주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주님을 또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일어나서서 우리 예수 전하세.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사탄의 왕국을 깨뜨리신 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주 예수, 죄에서 해방하신 어린 양 예수, 감사하세, 찬양하세, 증거하세. 더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사탄의 왕국을 깨뜨린 하나님 만나는 사람 손을 잡고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는데 왜 얼음당했습니까? 그 속에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음당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사람이 아닙니다. 대제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 아픔, 고통은 전도자가 되어지면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픔이, 상처가 전도하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발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복음 전문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달라고, 증인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들었습니다. 주여, 모든 문제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사단에게 속았어 죄를 지고 하는 때란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어제도 그리스도로, 오늘도 그리스도로, 내일도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복음 충만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중요한 복음 때문에 남는 자가 되게 하시고, 흩어진 자가 되게 하시고, 숨은 자가 되어지게 하시되, 그들을 일꾼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사명자로 점점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드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체질들이 각인된 것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사명자들을 만나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로운 사람 만나지게 해주옵시고,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도 녹아져 내리게 해주옵시고, 건강도 주옵시고, 경제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를 전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시고, 선교지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축복받는 게 안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능력을 더 입혀 주옵시고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예배드리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누린 자에게 하나님은 한 시대, 한 지역, 한 분야 맡길 줄 믿습니다.
우리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모자라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예비된 영혼, 갈급한 영혼들 만나지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경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선교 사임을 후원하고 교회를 살리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울 만큼 축복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권세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노니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녹아서 내릴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게 될지어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시간들 하루하루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남은 시간도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사역지로 돌아가는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지교회 처소교회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